냉큼 미닫이를 닫고 고개 숙이고 섰자니까 1초 여유도 없이 휙 문이 열리더니 매무새를 풀어헤친 아내가 불쑥 내 멱살을 잡았다. 나는 그만 어지러워서 나뒹굴어졌다. 아내는 내 위를 덮치면서 내 살을 함부로 물어뜯는 것이다. 아파 죽겠다. 반항할 의사도 힘도 없어서 넙죽 엎드려 있으니 남자가 나와서 아내를 한아름에 덥석 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간다. 아내가 다소 곳이 안겨 들어가는 것이 여간 미운 것이 아니다. 아내는 너 밤새워가면서 도둑질하러 다니느냐, 개집질하러 다니느냐, 발악이다. 너무 억울하다. 너야말로 나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냐, 소리를 꽥 질러보고도 싶었으나 긴가민가한 소리를 섣불리 입 밖에 내었다간 무슨 화를 볼지 모른다. 나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살며시 문지방 밑에다 돈을 놓고 나서 뛰쳐나가 버렸다. 나는 어디로 쏘다녔는지 하나도 모른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츠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었다. 아무데나 주저앉아 내 자라온 26회를 회고하여 보았다.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 아무 제목도 불거져 나오지 않았다. 나는 또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있다고도 없다고도 대답하기 싫었다.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조차도 어려웠다. 허리를 굽혀 그저 금붕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참 잘들도 생겼다. 등이 따뜻하다. 나는 또 옷하게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피곤한 생활이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적거렸다. 보이지 않는 끈적한 줄에 엉켜 헤어나지 못한다. 나는 피로와 공복으로 무너지는 몸뚱이를 끌고 그 오타게 거리 속으로 섞여가지 않는 수도 없다 생각했다. 나서서 나는 또 문득 생각하여 보았다. 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를. 그때 내 눈앞에는 아내의 모가지가 벼락처럼 내려떨어졌다. 아스피린과 아달린, 우리들은 서로 오해하고 있느니라. 설마 아내가 아스피린 대신 아달린을 내게 먹여왔을까? 나는 그것을 믿을 수는 없다. 그러면 나는 날밤을 새면서 도둑질을, 개집질을 하였나? 정말이지 아니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나나 아내나 제 거동에 로직을 붙일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 사실은 사실대로, 오해는 오해대로 그저 끝없이 발을 절뚝거리면서 세상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발길이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옳은가, 이것만은 분간하기가 좀 어려웠다. 가야 하나? 그렇다면 어디로? 이때 뚜 하고 정오 사이렌이 울었다. 사람들은 모두 내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 온갖 유리와 강철과 대리석과 지폐와 잉크가 부글부글 끓고 수선을 떨고 하는 것 같은 찰나. 그야말로 현란을 극한 정오다. 나는 불현듯 겨드랑이가 가렵다. 아하, 그것은 내 인공의 날개가 돋았던 자국이다. 오늘은 없는 이 날개. 머릿속에서는 희망과 야심이 말소된 페이지가 딕셔너리 넘어가듯 번뜩였다. 나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일어나 이렇게 외쳐보고 싶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아내는 나가 늦게 집에 돌아오기를 바라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나를 물어뜯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이기적인 태도와 함께 나에 대한 양가 감정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나는 모든 돈을 내놓고 뛰쳐나가는데 아내에게서 받은 돈이자 아내에게 줄 돈을 모두 두고 떠남으로써 아내로부터의 진정한 해방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르네상스식으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당시로서는 매우 높고 큰 건물이었습니다. 미츠코시 백화점은 현재 외관의 변화 없이 신세계 백화점 본점으로 사용되고 있을 만큼 세련되고 도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나가 거리를 배회하다 미츠코시 옥상에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는 것은 가장 도시적인 장소에서 근대 도시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붕어는 나의 머릿속에서 오타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근대의 도시는 거대한 하나의 어항이고 그 속에 살고 있는 근대인들은 갇혀있는 물고기와 같음이 드러납니다. 어항은 인위적이고 비생명적인 공간이며 늘 누군가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동떨어져 인공적인 건축물들을 세우고 수많은 이웃들의 시선에 노출되며 나아가 일제 감시하에 살아갔던 식민지 조선의 대도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더 좁히자면 아내의 방에 딸린 작은 방에 들어가 사는 나 또한 아내가 키우는 물고기와 같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서서라는 말은 이 소설의 결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나서다는 먼저 앞이나 밖으로 나와 서다,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다 같은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있던 곳을 나오거나 떠나다 라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백화점 옥상에서 내려와 오타게 거리 속으로 걸어 들어갔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숙명적인 절름발이로 정의 내립니다. 이것은 결국 아내에 대한 이해를 포기했음을 보여주는데 사람 간의 관계로 볼 때 사람은 타인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저 함께 살아갈 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내와 나를 사회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로 본다면 자아 분열 상태가 회복 불가능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백성으로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가는 굴욕감과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현실 사이에서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던 지식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오 사이렌은 시계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에 시간을 알려주던 것입니다. 자정이 아내가 정한 규칙을 상징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정오는 그 대척점에 있는 각성된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기력감 속에서 외면하고 살았던 희망과 야심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한번 날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옥상에서 외치고 있다면 옥상에서 날아본다는 것은 결국 이카로스와 같은 추락을 암시하며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자살의 암시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리로 돌아간 나가 외치고 있다면 한 번만 더 희망을 가져보려는 의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